아이고 근데 근섭 씨. 야, 이 듣기 좋습니다, 앵자 씨. 선생님. 아, 근섭 씨라니까요. 아니, 저기. 어, 인우야. 아니, 어디서 많이 보던 아가씨다 했는데 요 옆집 센터에서 일하는. 아니, 그럼 선생님 따님이 이 아가씨였어요? 예, 그 정식으로 인사시키려고 했는데 제 큰아입니다, 인우야. 정인우라고 합니다. 아, 예, 예, 반가워요. 어, 그러니까 뭐냐, 어, 나는 저기 여기 선생님하고.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아, 놀랬죠? 처음엔 그랬는데 축하해드리기로 했어요. 아, 선생님 말씀처럼 따님이 참하고 효녀네요. 근섭 씨라니까요, 행자 씨. 아유, 뭐 부끄럽게 그 근섭. 아유, 좀 말이 안 나와요, 선생님. 아유, 좀 하세요. 행자 씨. 아유. 저기 행자 씨. 근섭 씨, 행자 씨? 뭐해? 어, 아니야. 아버지는 뭐래? 결혼을 하긴 한데? 괜히 아버지 혼자 헛물 캐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렇게 궁금하면서 자리는 왜 피해? 난 골치 아픈 거 딱 질색이야. 그러면 궁금해할 수도 마. 역시 아버지 혼자 헛물 캤구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렇게 생각해? 상대가 부자라며. 솔직히 아버지 뭐 볼 거 했니? 그 나이에 사회적 지위가 있니? 아니면 모아둔 돈이 있니? 있는 거라곤 박사학위 한 장뿐인데. 어, 아니지. 이혼한 전처에 딸이 둘씩이나 딸려있지. 너 아버지 그렇게 무시했다간 나중에 후회한다. 점점? 너 요새 이상해. 확실히 이상해. 내가 보기엔 아버지가 아니라 상대가 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은 아버지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거지.